안녕하세요, 라일리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에뛰드 오버글로이 틴트 6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라이즈 분들이 모델이 돼서 정말 유명해진 틴트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패키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패키지가 정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물방울 조약돌 같기도 하고, 좀 이따 제형을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이 제형에 정말 찰떡인 패키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제품 소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저는 이 틴트에서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점이 바르면 바를수록 보습이 되는 틴트예요. 제가 촉촉이 립을 좋아해서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 많은 립들에서도 당연히 보습 기능이 있는 틴트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 틴트가 착색이 레이어가 안 쌓인다면 계속 중간중간 바르고 싶을 정도로 보습이 정말 완벽한 틴트였어요. 물론 얇게 바르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 그 정도의 보습력은 아니지만 전날 밤에 각질을 불리고 뭐 립밤을 듬뿍 얹고 자도 아침에 양치하고 나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날 밤 립케어가 크게 와닿지는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의 니즈를 너무너무 완벽히 채워주는 부분이더라고요. 저처럼 전날 밤에 립케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아침에 바로 발라도 각질이 티가 전혀 안날 정도의 보습력입니다. 그리고 틴트가 보습이 좋다고 생각하면 약간 글로스처럼 무겁고 되직하고 끈적거리고 그 정도의 꿀 같은 제형을 상상하실 수도 있어요. 제품 자체가 오일감이 안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느껴지지만 그게 글로스처럼 끈적, 쫀득 이 정도의 말하면서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정말 편안한 정도의 보습력이다. 그 정도의 제형이다. 저 지금도 바르고 있는데 바르고서 이렇게 해도 끈적거린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틴트가 보습만 좋은 게 아니라 입술 광 자체도 유지가 굉장히 잘 됩니다. 제형 자체의 광도 정말 예쁘지만 일단 제가 보습력이 정말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밥을 먹거나 물을 마셔서 겉에 제형이 벗겨져도 이미 보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술 자체가 매끈한 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지속력이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착색 자체도 굉장히 잘 돼서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메이크업 조금 더 자연스럽고 싶다 하는 날에 겉광을 살짝 티슈로 빡 해가지고 덜어내서 좀더 부드러운 광으로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착색 컬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컬러가 총 6가지가 나왔는데요. 컬러 하나하나가 굉장히 보편적인 색깔들이에요. 근데 그 보편적인 색깔 카테고리에 조금씩의 다른 포인트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놓고 보면 그렇게 또 흔한 컬러는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묘한 색상들입니다. 그리고 제형 자체 제가 한 번만 펴발랐을 때는 굉장히 맑고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물드는데요. 이때 착색도 은은하고 예쁘게 올라와서 저 같은 경우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다 보니까 한 번만 발랐을 때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생기는 컬러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두번 이상 바르면 제형 컬러감도 그렇고 착색도 2중 이상으로 쌓이다 보니까 컬러가 더 선명하고 생기있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그날 메이크업 무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제형이었어요. 다만 1호, 2호, 5호를 제외하고는 약간 차분한 착색이라서 그 차분함이 중첩이 되면서 살짝 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느꼈던 장점 중에 또 보습감 다음으로 너무 좋았던 포인트가 발림성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실 틴트들이 바르면 바르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발림성이 좋냐면요. 그냥 이렇게 쓱쓱 바르고 입술로 음빠음빠만 잘해줘도 부드럽게 퍼트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바를 때 입술 안쪽에 내용물이 조금 많이 뭉치면 실처럼 쭉쭉 늘어나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티슈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닦아주시거나 면봉이 있다면 면봉으로 가볍게 걷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렇게 착색이 좋은 제품들은 그냥 올리는 즉시 착색이 돼서 먼저 착색이 된 부분을 풀으려고 또 밑에다 하면 그게 막 애매하게 겹쳐서 막 얼룩덜룩 얼룩덜룩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제품은 어느 정도 천천히 발라도 블렌딩 자체가 잘 되고 착색도 얼룩덜룩하지 않게 착색이 돼서 착색이 강한 물 틴트 같은 거 바르면 두 면으로 나눠지는 거 아세요? 안쪽 살에는 진하게 남고 겉에 살에는 착색이 안 남는 그렇게 착색이 되는 제형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런 입술 경계가 안 느껴질 정도로 퍼트린 대로 착색이 예쁘게 남아있어서 제형 블렌딩 잘 되지? 착색이 얼룩덜룩하지 않게 남지? 그리고 착색도 예쁘게
쭉 펼쳐지지.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할때 입술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입술 안쪽이 다 지워지는데, 근데 또 입술 안쪽만 지워진다고 입술 안쪽에만 바르면 되게 애매하게 수정이 되는데, 근데 이 오버글로우 틴트는 아무리 입술을 먹어도 안에 착색 은은하고 예쁘게 남아있으면서 얼룩덜룩 지워지지도 않으면서 밥을 후딱 먹고 그냥 대충 이렇게 펴바르고 대충 움빠움빠 몇 번만 해주면 그대로의 상태가 됩니다. 착색 자체가 굉장히 오래가지만 밉지 않게 지워져서 수정에도 용이한 그런 제형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저랑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너무 만족하실 만한 제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살짝 향이 있어요. 약간 어디서 맡아본 로션 같은 향의 맛이 느껴지는데, 맨 처음에 발랐을 때는 살짝 신경이 쓰였는데 또 적응을 하니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바로 전색상 발색 보여드릴게요. 1호 깜고 로즈 젤리, 2호 치유의 피치수, 3호 도리안 에플레드, 4호 수달리쉬 브라운, 5호 밤비 체리, 6호 확신의 핑크 스톤. 첫 번째로 1호 껌고 로즈 젤리입니다. 이름에 로즈가 들어있듯이 코랄이 섞인 로즈 컬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컬러는 외색도 외색이지만 착색이 너무 매력적인 컬러예요. 은은하게 차분한 로즈빛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두번 이상 덧바를 경우 착색이 꽤 진하게 올라오는 편이라 처음에 그 맑은 코랄 로즈 느낌이 잘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를 정말 예쁘게 즐기시려면 한번 넓게 펴바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2호 치유의 피치숲입니다. 외색은 물론 착색도 맑고 생기 있어요. 그리고 코랄키가 섞여 있어서 푸른빛의 입술 컬러를 가지신 분들도 맑은 제형치고는 어느 정도 입술 컬러가 커버가 될것 같습니다. 3호 도리안 에플레드. 맑은 사과 같은 컬러예요. 근데 이제 다홍색을 조금 곁들인 생기 있는 레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겉색을 걷어내고 나면 아주 살짝 차분한 착색이 드러나는데 그 컬러마저 너무 예쁘답니다. 4호 수달리쉬 브라운. 상세 페이지에는 코랄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한 단어를 더하고 싶어요. 바로 무화과. 입술에 발랐을 때는 코랄 무화과 브라운이 떠오릅니다. 직접 발라보면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착색이 올라오면 더 그윽해지는 컬러가 정말 매력적인 컬러예요. 5호 밤비 체리. 처음 바를 땐 쿨한 핑크처럼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흔히들 아시는 라즈베리 핑크 컬러가 돼요. 그래서 쿨톤인데 너무 쿨한 핑크 계열이 얼굴에서 튀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잘 바르실 만한 컬러고, 착색도 제형 컬러와 같이 맑게 착색돼서 착색도 맑고 예쁜 컬러예요. 6호 확신의 핑크 스톤. 이거 쿨톤 분들이라면 모두 사랑하실 만한 예쁜 쿨핑크예요. 쿨핑크인데 차분하고 부드러운 느낌이라 한번 발라주면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인데요. 두번 이상 덧바르면 착색이 훨씬 선명해지는데 맑은 색이 어울리는 분이라면 한번, 조금 더 진한 컬러도 잘 어울린다 하시면 두번 이렇게 레이어링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네, 정말 오랜만에 에뛰드 제품으로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버글로이 틴트 6종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랄리픽을 한번 정해보자면 저는 바로 6호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르고 있는 컬러이기도 한데요. 예쁘지 않나요?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컬러기도 하고 해서 이 컬러를 골라봤는데, 착색이 진하기가 계속 덧발라도 비슷했다면 중간중간 덧바르고 싶을 정도 제형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픽은 어떤 컬러인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